2020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6강의 3번 제목문제. 얘는 별표 쳐주시고요.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답에 대한 단서는 있어요. 일단 중요한 부분 밑줄부터 쳐 놔드릴게요. 그냥 해석하면서 볼게요. genes, 유전자들은요, 중심 소재인지 아닌지 살펴볼 거예요. give, 준대요. 관전 목적인 us, 우리에게 the foundation, 기반을 준 거죠. over models니까요. 우리 형태들의 기반을 준대요. 즉, 우리 신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 중심 소재 아닙니다. 그냥 구차적인 대조의 소재였어요. 우린 뭘 얘기할 거냐? experiences예요. 경험들은 뭘 준대요? give, 관전 목적은 우리에게 individual identities니까요. 우린 여기서 개인적인 특성들을 부여하는 건 경험이다. 즉,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겠네요. 이 글쓴이는 뭐를 주장하고 있다? 후천성을 우리는 얘기를 다룰 거다. 이제, 암묵적으로 이걸 느끼시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보니까, behaviors가 experiences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들이, 행동 양상들이 express, 설명한답니다. our individual 나왔죠, 보니까. Our individual needs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desired, 갈망이라든지 urges, 야망이라든지 attitudes, 태도라든지 beliefs, 신념, 그 기타 등등을 표현할 수 있대요. 우리의 특성이 고스란히 성격이 나타나는 건 행동이다, 경험이다. 됐죠, 그렇죠. 다음 또 볼게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all behaviors, 모든 행동들은 are purposeful이니까요. 목적의식이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얘기로 좀 흘러가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it is our job, 우리의 일이래요. as supportive adults니까요. 지지해주는 어른으로서의 우리의 일이 가주어 진주어네요. 뭐하는 것이다? to find,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래요. 어른으로서. a constructive purpose니까요. purpose를 이렇게 또 받았죠. 아, 건설적인, 즉 긍정적인 목표화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도와주자. 한마디로 행동은 좋은 일이니 이제 도와주는 역할로 우리가 멘토 역할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So this does not mean, 그것이 의미하는 건 근데 아니래요. 이런 건 함정이죠. 왜냐면 대기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랬는데 we should view violent behavior니까 조금 세분화됐죠. 더 폭력적인 행동을 뭐로서 생각하면 안 된대요. as a resource of,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막 자원적이고 즉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하기보다는 rather,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함정이고 we can enlist, 우리가 등록시킬 수 있는 거죠. the core of violent behavior니까요. 폭력적 행동의 핵심은, 그렇죠? 여기 그리고 핵심을 뭐로써 등록시키냐 봤더니 a positive resource니까 솔직히 한 말 똑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앞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보라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 이게 그러니까 뻘소리. 선생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긍정적인 자원의 요소로서 좀 봐주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유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만들게끔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가 나오죠. 이게 좀 개념이 어려우니까 이지 예를 들어 violent behavior, 폭력적인 행동은 may exemplify니까 아마도 표본화를, 즉 예시화를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an eagerness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뭐 하겠다는 행동이요. to take control이니까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약간의 공격적인 성향을 빼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야 너 나 따라와, 데이트 폭력하고 있어, 그럼 하지마, 나 지금 경찰 부를 거야. 화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그러한 능력, 열정적으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요.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an ability,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는 능력이요? to respond authoritatively니까요. 권위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능력인 거죠. 그렇죠. 야, 나 지금 힘 있어. 너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런 거죠. or 또는 a refusal, 거절로서도 나타낼 수 있대요. to be victimized니까요. 희생양이 되는 걸 거절하는 거죠. 나 완카시키려고 하지 마. 나 그 화낼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So ask yourself,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래요. In 어떻게요? What context or situation,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The core of a particular behavior, 그러니까 특정 행동의 핵심이 would signify value가 가치를 중시할 것인지, 즉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를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래요. 즉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될 것인가, 그게 어떤 상황에 적합할 것인가, 약간 공격적인 행동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또 계속 그 얘기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r refusal, 당신의 거절이죠. To be victimized, 그러니까 희생양이 되는 것에 대한 거절은 한마디로 화를 한번 냈잖아요. 그렇죠? will help, 도와줄 거래요. you grow, 그러니까 당신이 성장하도록. 이거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또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more tolerant니까 더 인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대요. with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as you mature니까 당신이 성숙해 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괴롭힘을 당해봤고, 그 괴롭힘을 이겼잖아요. 그쵸? 폭력적인 행동을 약간은 삼음으로써,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성숙해가면서 아 제가 이렇게 좀 억지를 부리는구나. 내가 좀 참아주자. 그러다 참다가 이제 안 되면 내 의견을 표현하자.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사람들이랑 싸울 일도 크게 없어지고 그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this comment, 이 언급은 orients 이끈대요. the child, 아이를 toward a more fulfilling future. 그러니까 더 충족스러운, 즉 만족스러운 미래를 이끌 거래요.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하게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유전자가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은 우리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근데 그 특성을 어떻게 해라? 화내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린 더 성숙해진다. 그렇죠? 근데 그 화내는 핵심이 긍정적인 요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So, because it validates니까 그것이 타당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The child's worldview니까 아이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요. The core of the behavior as a positive resource니까요. 행동의 핵심을 긍정적인 요소로서 등록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행동의 핵심은 즉 이게 조금은 말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한 violent예요. 그래서 나쁜 행동의 핵심 나왔죠.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핵심. 그리고 그게 usefully positive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파지브, 그래서 useful resource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여기도 어디 있었죠? 여기 the core of violent behavior, positive resource. 이 두 개가 가장 큰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였어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렇죠.